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4년 3월 2일 3시에서 4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. 봄바람이 상당히 찹니다. 영하 1도나 아니면 영상 한 1, 2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바닷가인데요. 여기는 평택호 있는 아산만 쪽입니다. 이쪽으로는 인주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. 그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석교호 국민 관광단지까지 쫙 갯벌 해안이 연결되는 곳인데요. 상당히 산책하기는 좋습니다. 서해안의 갯벌을 보려면 이쪽 인주 바닷가 쪽으로 오시면 돼요. 저쪽에 서해대교 보이시죠? 서해대교. 저기 보이는 게 서해대교입니다. 서해대교가 쭉 이렇게 있어요. 바닷물이 여기는 항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. 갯벌이 많이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. 여기 딱 산책하고 걸어 다니면 좋아요. 집 근처에 또 갯벌 보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. 저기 포구도 하나 있는데 그쪽을 한번 가볼 걸 그랬네요. 앞쪽에 인주 산업단지 쪽에 포구가 이렇게 있죠. 이렇게. 저쪽 너머가 평택호입니다. 평택 국민 관광단지. 작은 포구가 하나 있네요. 그래도 이쪽에도 또 절로 쭉 가면 석교호 국민 관광단지가 나오는 길이 나오는 거죠. 저기 보면은 대관람차 보이죠? 대관람차. 저게 대관람차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공원에서 조금 또 놀다가 가야 할것 같은데요.